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며 얼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지난 12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되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초 제 다음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Commiseration, 가엽게 여김. 가엽게 여김.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is the beginning of kindness. 측은지심 인지 다녀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근본이다.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is the beginning of kindness.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나르고조 헐베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엿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기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오랜만에 다시 외워봅니다. 까까머리 학생 시절 국어시험 보기 위해 자근자근 곱씹은 세종대왕님의 거짓 말씀이죠. 백성들이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불효 자식들이 많다는 걸 감지하신 임금님, 그림까지 자상히 그려놓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해 널리 보급하지만 그래도 언문을 널리 알려 전국 방방곡곡 문맹자가 없어야겠다. 바로 그 가슴 아픈 측은지심에서 나온 게 바로 우리의 한글 아니던가요? 요즘 표준말 버전은 이렇게 읽히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게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is the beginning of kindness. 측은지심은 인지 다녀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근본이다. 맹자의 사단 중 첫 번째는 바로 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하느님 자리가 있는데 이 양심은 곧 네 가지 싹, 즉 인의 예지 사단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중 가장 으뜸이라 할 인은 곧 휴매니티라 풀이되곤 합니다. 그만큼 어진 마음,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사람의 뿌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시공초월의 보편적 만민 기도 역시 그 뿌리는 어짐입니다. 하늘과 사랑과 땅, 천지인 삼지의 근본은 바로 어질인이죠. 그 어진 마음에서 천하만물이 소생하고 유지됩니다.
티벳의 성왕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신 달라이라마는 당신의 종교를 늘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My religion is kindness. 내 종교는 친절입니다. 남이 바라는 걸 내가 먼저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걸 절대로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어짐, 인의 행실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굳이 황금률, The Golden Rule을 은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is the beginning of kindness.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 인자함의 근본이다. 영어 단어 commiseration은 살아 펄떡이는 생생한 말입니다. 함께라는 뜻도 되고 또는 너무나도 라는 강조의 뜻도 되는 접두사 com, come은 다들 아시죠? 자비를 뜻하는 compassion 역시 come과 passion, 순환의 뜻이 합쳐져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음도 아시죠? 접두사 come의 misery, 비참 또는 불행이라는 뜻이 합쳐지니 남의 고통을 너무도 불쌍히 여겨 마치 자기가 그 고통을 직접 겪어내는 처절한 공감의 상태가 그려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commiseration. sympathy가 feel for라면 empathy는 feel with로 풉니다. 장례식에 가서 I'm sorry, 참 안 됐군요 라고 말하는 게 sympathy라면 함께 엉엉 통곡하며 처절하게 슬픔을 공감하는 게 empathy죠. commiseration 또한 측은지심의 극치를 내보이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임금님은 집현전 학자들이 고집센 반대를 피해 홀로 밤새 끙끙 앓으시며 끝내 백성들을 문자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중생이 아픈 거로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픈데 어찌 부처가 아프지 않으리요? 대승적 제가 불교를 표방했던 유마힐 거사의 일갈입니다. 백성이 아픈데 어찌 임금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정치 지도자들, 말로는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선량들, 그들은 진정 측은지심의 참뜻을, commiseration이라는 영어의 참뜻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종종 모를 일입니다.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is the beginning of kindness.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의 근본이다. 2012년도 어느덧 중반을 훨씬 넘겼는데요. 온 세상이 왠지 스산한 중에 내 조국 대한민국은 어제 문재인을 야당 대권주자로 선출했더군요. 조만간 안철수의 공식 선언도 있을 예정이랍니다. 이미 링 위에 오른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누가 되든 야권의 단독 대선 후보, 또 그렇게 양자 구도로 치러질 올해 12월의 선거, 그땐 과연 무슨 일이? 제 나름대로 확신해봅니다. 이번엔 진짜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이 양심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참된 주군의 출현이 절실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21세기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옴
그렇게 2012년 9월 18일 맹장의 사단, 그 중에서 특히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대선을 달리는 대선 가도에 들어서는 이 지도자들, 과연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is the beginning of kindness.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My religion is kindness. 종교라는 것이 무슨 따로 필요가 있는가? 친절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세종대왕의 그 절실한 측은지심에서 결국 훈민정음, 한글이 탄생했고 지금 우리가 이토록 소중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이죠. Commiseration, 가엽게 여김. 백성을 그토록 가엽게 여기시는 주군, 그리워하면서 써본 English for the soul. 그저 commiseration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건졌다면, 그리고 어떤 영상을 따르든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 My religion is kindness. 내 종교는 친절입니다. 라는 짧은 문구 하나라도 잘 새겨졌다면 의미가 있는 English for the soul인 것이죠. 그럼 또 이어지는 English for the soul 다음 시간 함께할 때까지 Cheers!